아프리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에 선진국이 하나도 없긴 한데 아프리카에는 엄청난 양의 자원과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엔 총회 등에서 투표권 싸움을 할 때 아프리카 국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외교에서의 주도권을 획득할 수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치열하게 외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중 아프리카 외교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2022년 8월에 대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아프리카 전략이 있었긴 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전략은 본격적으로 아프리카에 투자 및 지원을 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은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중국, 러시아 견제, 리더십 강화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이번 전략 문서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아프리카를 자국의 상업적, 지정학적, 군사적 이익 추구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고 미국과 아프리카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개방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죠. 그리고 자꾸 중국의 국제 질서를 해치고 있는 것도 비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미국은 아프리카와의 협력이 상호 외교 안보 및 지속 가능 발전 측면에서 기여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프리카의 안보 및 개발 관련 이슈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존중하며 공통의 이익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아프리카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미국은 아프리카의 사회, 경제, 산업 등 포괄적 분야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 대응과 백신 등 보건의료,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발전, 디지털 경제와 전환, 무역을 중점 지원 분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인적 교류, 기술, 식량 안보, 기후변화, 민주주의 등 다양한 지원 분야를 세우고 이를 구체화하고 세분화했죠. 민관 협력과 미국의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2021년 유엔 정기총회에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시아, 중남미, 태평양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에요. 특히나 1차 협력 사업을 발표했는데 50건 중에 16건이 아프리카 국가일 정도로 아프리카는 중국 개발 협력의 중점 협력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원 방안도 미국보다 빨리 구체화되었고 더 빨리 아프리카 시장을 선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아프리카를 먼저 먹으려고 하는 이유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서방세계 견제, 국제사회 에서의 리더십 강화입니다. 특히나 중국의 주변국들이 전부 다 적대적인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돌파하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또한 아프리카와의 협력 및 연대를 통해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의 자국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죠. 중국은 코로나19 대응, 녹색 발전, 역내 지속 가능 발전과 진정한 다자주의 구축을 목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적 자원 중심과 발전 중심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아프리카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다 해준다는 겁니다. 빈곤 감소, 식량 안보, 보건, 개발 재원, 녹색 발전, 산업화, 디지털 경제 등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국은 내정 간섭을 하지 않고 정치적 조건성 있는 원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호감을 얻기도 했죠. 재밌는 점은 중국의 대전략인 1대1로를 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 식량 원조, 기술 원조를 중심으로 제공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을 아프리카에 넘어가게끔 해서 일종의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원해주는 것을 보면 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법치, 투명성, 책무성,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 기반 외교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협력 외교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무조건성과 내정 불가성 원칙을 개발협력에서도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은 전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주라는 것은 다 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중국의 지원 방식은 아프리카에서의 많은 독재 정권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이렇게 중국은 미국보다도 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들로부터 협력을 받아내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죽하면 현재 아프리카 15개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중국의 미국을 영향력 및 긍정평가에서 추월했겠어요. 또 미국의 경우에는 자국 기업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으로 보통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정부의 자본이 들어가긴 한데 민간 개발 재원을 동원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정부 주도 개발 자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체성 은행과 국유은행을 통해 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좀 다른 모습일 것 같네요.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신냉전 시대가 돌입하면서 주도권을 얻으려고 그러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미국과 중국은 국제기구에서의 아프리카의 역할과 위상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지지를 표명하였는데요. 이는 국제무대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투표권과 발언권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과 중국이 아프리카연합의 지의식 가입 지지를 표명하기도 할 정도였어요. 아프리카 지원 전략을 국내외 글로벌 전략과 연계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려고 그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글로벌 국제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아프리카연합을 상하이협력기구 등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기구에 가입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아프리카라는 지역이 외교 적으로 좀 먼 지역입니다.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아프리카의 잠재력과 자원을 보면 언젠가는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을 보이는데요. 개발 협력을 고도화하고요. 지역 기구의 공조를 강화하며 인적 교류를 통해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 중남미, 태평양 지역의 신냉전의 대립이 엄청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프리카의 미래는 어떨 것 같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